네, 안녕하세요. 창의적인 피아노 연주를 위한 팁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른손 코드는 그대로 있고 왼손 베이스가 경과적으로 하행하는 그런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자, C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도미솔이고요. 반주를 할때 우리가 이렇게 낮은 데서 뭐 옥타브를 쳐도 좋고 단음을 쳐도 좋고 이렇게 도를 치잖아요. 이렇게 되죠. 근데 여기서 이제 화음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도시라 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. 이렇게 두 번씩 치고 그다음 또 라로. 시라 솔까지 계속 C로 가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베이스만 하행하는 거죠. 코드는 쭉 갖게 되고. 그다음 또뭐 내려가죠. 근데 이렇게 쳐도 돼. 뭐 되기야 하겠는데요. 우리가 계속 너무 내려갔으니까 이번에는 F로 바꿔줍시다. 4도로. 파로 가는 거죠. 파할 때는 F로. 그러니까 네 번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그 다음 한번 F샵으로 가볼까요? 뭐 샵에서는 F샵, D, 뭐 마이너스 7, 플랫 5를 쳐도 좋아요. 뭐 D7 이런 거 쳐도 좋고. 어쨌거나 F에서 이렇게 F샵, 마이너스 7, 플랫 5로 와주고 그 다음 G로 와주는 거죠. 이렇게 되면 한 구절이 끝나는 거죠. 그래서 뭐 여기서 F로 갔다가 뭐 G로 가서 바로 C로 와도 좋고 그 다음부터 관계는 뭐 진행은 뭐또 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까지인 거죠. 도에서 파로 갈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하행 음계대로 도시라솔 파로 오는 거죠. 일단 뭐 이렇게 가도 좋고. 이런 화음 진행도 있겠죠. 뭐 이거를 메이저에서 있고 예를 들어 마이너에서도 할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뭐 E 마이너를 한번 예를 들까요? 이렇게 되죠. 뭐 전이시켜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이거는 마이너를 이렇게 뭐 자연 다중기로 봤을 때 이것도 네번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. 얘는 장음계면 이렇게 됐지만 얘는 단음계니까 이렇게 되죠. 얘도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이번에도 내려가죠. 이때도 이렇게 바꿔봅시다. 4도 화음으로 얘는 E에서 왔으니까 A가 되죠. A 마이너. 뭐 그다음 뭐 수도 있죠.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쭉뭐 메이저든 마이너든 여기서 베이스가 이제 네번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. 도시라솔 개념으로 내려갔다가 파에서 이제 화음 바꿔주고 뭐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화음 진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이 예제들을 제가 또 실어 놓을게요. 포인트는 이렇게 네번 내려갔다가 변화시킨다는 거. 이렇게 일단 뭐 마이너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오른손은 하나의 화음으로 가고 왼손에서 이렇게 하행 네번 이렇게 하행해서 똑같은 화음으로 베이스만 바뀌는 그런 진행 한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